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거래처예요. 특장업체고요. 지금 오늘 여기에 지금 제가 계약 저번 주에 계약한 차 총 4대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제가 22년식 10만 킬로 탄 그 광폭 카고차 더센이 있었는데 오토 차량이에요. 그 차량이 저기 앞에 대기 중에 있고요. 리프트가 달려있는 차인데 카고를 걷어 치우고 거기에다가 광폭 냉동탑을 풀무원에 들어가실 분을 저랑 사장님께서 저한테 계약해 주셔서 제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셋탑을 얹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충족만할 사이즈로 아주 규격에 맞춰서 특별 제작에 들어갈 거고요. 제가 또 두 번째 차량이 뭐냐면 좀 있으면 배송이 올 겁니다. 뭐가? 더센 8바레트 카고 신차가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거 신차인데 인제 이음트럭 신차까지도 하나 봅니다. 제가 1,000만 원 할인 받아드렸어요. 이거는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다행히 재고차가 몇 대가 딱 있다는 입술을 딱 듣고서 사장님 지금 중고 시세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새 차 뽑으세요. 제 차 안 팔고 신차를 신청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은 또 클린토피아 가서 그 완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폭으로 짜셔야 되고 리프트까지 달으셔야 돼갖고 제가 리프트는 대덕 광폭 리프트로 알루미늄 리프트로 주문해 드렸고요. 내장탑 거기에 필요한 그 부수적인 그 포인트들 다 살려서 그 업체의 세탁물에 맞춰서 필요한 차량으로 맞춰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대가 뭐 있냐면 저쪽에 가면 골드밴 냉동탑이 하나 있어요. 저기 위쪽에 가면은 골드밴 냉동탑이 있는데 요거는 어제 계약됐습니다. 요거는 사장님께서 냉동기가 지금 냉이 약하다고 해서 저희 업체에서 이제 냉동기 수리 및 그 다음에 문을 하나 더 달 거고 거기에 3.5톤 냉탑에 리프트가 달려 있는 거를 리프트까지 띌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 공장 안쪽에서 탑을 다 제작을 해서 여기 보시면 적재함들 떼어놓은 거 엄청 많죠. 네, 이런 거 적재함 다 떼어서 새 걸로 다 올릴 예정이 있고요. 자, 신차도 제가 해드리고 있고 지금 손이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동안 그 영상을 몇 개 못 올렸습니다. 네, 그건 좀 이해 바라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지금 아침부터 새벽부터 PD랑 나와 있어서 우리 PD님이랑 같이 촬영하고 있는데 하나씩 좀 있으면은 하나씩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트럭에서는 개별 넘버, 용달 넘버, 거기다가 각종 차량들 특수 차량들, 냉동탑차, 카고차, 윙바디, 뭐 원쓰리, 투쓰리, 톤수별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상담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비교를 하셔서 나한테 맞는 차량이 있나, 그리고 만들 차량이 있나 그런 거 확인하셔서 다 비교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